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LG의 V40 신큐를 사용해보고 좋았던 점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싸 번스는 이건 뭐 타사폰으로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펜타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렌즈가 뒤에 3개 앞에 2개 해가지고 5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앞뒤로 하나씩 붙어있는 이 관광렌즈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관광렌즈가 왜 좋냐면, 여러분 요즘에 여행 많이 가실 텐데 요즘엔 막 큰 카메라로 많이 안 찍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딱 여행할 때 많이 가져가잖아요. 또 여행 사진 하면 또 풍경 하면 또 관광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쪽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타사 일반 화각으로 찍은 거고요. 이쪽 사진 같은 경우에 V40 신큐로 찍은 사진인데 한눈에 봐도 화각이 굉장히 넓은 걸 알 수가 있죠. 또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 화각으로는 약간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관각으로 찍으면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넓게 찍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폰들의 대부분이 이제 일반 화각, 망원 화각 이렇게 두 개로만 나오는데, LG V40 신큐는 일반 화각에 초광각에 망원까지도 있으니까 친구나 가족들 인물 사진 찍어주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나 공연같이 앞으로 더 가기 힘든 그런 사진들도 찍기가 훨씬 편합니다. 또 일반 화각 렌즈 같은 경우에 조리개가 1.5까지 굉장히 밝은 렌즈여가지고요, 뭐 저조도랄지 혹은 약간이라도 좀 아웃포커싱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렌즈가 후면뿐만이 아니고 앞쪽에도 이제 광각 렌즈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여행 가가지고 셀카 찍을 때 뭐가 제일 짜증나요? 가뜩이나 오징어 같은 내 얼굴 셀카 찍어놓으면 화면에 이따만하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광각 렌즈로 셀피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배경이 많이 나오고 내 얼굴과 조금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괜찮고요. 그리고 뭐 친구나 가족들 여럿이서 같이 사진 찍을 때도 아무래도 셀카봉 없이도 한 번에 싹 들어오는 장점도 있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뭐 친구는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찍는 유튜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요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내 눈앞에 일상을 찍던 혹은 내 얼굴 이런 식으로 찍던 광각 렌즈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붙어있던 광각 렌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LG만이 가지고 있는 조작 편의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만 찍어도 우측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또 여기 점점점 누르면은 원하는 앱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마음에 들었고요. 화면이 꺼졌을 때 이렇게 전원 버튼만 두 번 눌러가지고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파지법에 따라서 이쪽이 더 편할 수도 있을 텐데 볼륨 하단 버튼 두 번 눌러도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또 화면이 꺼졌을 때 위 볼륨 버튼 두 번 누르면은 이제 Q메모 플러스라고 하는 앱에서 메모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구글 어시스턴트 전용 버튼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누른 채로 말만 하면 돼요. 3분 타이머. 네, 3분 타이머를 지금 실행할게요. 라면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볼륨 버튼 두 번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혹시 자기가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까지 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었는데, 현재로서는 옵션에서 켜고 끄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진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냥 삭제가 됩니다. 정말로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삭제 버튼 몇 번이나 실수로 누른다고 자꾸 그거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지우면은 실수로 누르면 여기 항상 실행 취소가 있잖아요. 삭제 누르면 바로 삭제되고 원할 때만 실행 취소 눌러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상황 인지라고 하는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뭐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서 나갔을 때, 직장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상황별로 직장에서 떠날 때 어떠어떠한 작업을 실행하라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개 소소하게 느낀 거는 이 뒷판이 실키 매트 디자인이라고 한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손으로 잡고 할 때 조금은 미끌거린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뒷판에 달린 이 지문인식 버튼, 보통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탁 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갖다 대는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문지르면서 대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대도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안면인식 언락도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 이외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가끔 카메라 구동 속도가 조금 느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셔틀액도 평소엔 괜찮은데 가끔 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메리디안과 협업한 스피커는 좋았습니다만은 이게 스테레오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길에 오늘 LG V40 신큐를 써보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특히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광각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니게스!